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쇼핑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제가 대충만 리스팅을 해봤는데 벌써 20개가 넘어서 오늘은 좀 체력을 제대로 장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옷들 중에서 한 끗 차이 있는 기본템들, 좀 활용도 높은 아이들, 그리고 제가 위시리스트에서 추천해놓고 산 것들, 코디법이랑 사용 후기 한번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저희 귀요미 소품들까지 한번 빨리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르수기 아뜰리에의 기본 티입니다. 제가 지금 살짝 넣어놨는데 빼면 원래 이 정도 길이가 오는 좀 롱 티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입술 모양의 약간 팝한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안 유치해요. 저도 맨날 민자만 입다가 이제 프린팅 옷도 입고 싶은데 저는 조금만 프린팅이 조잡해도 얼굴이 같이 조잡해지거나 아니면 되게 나이에 안 맞게 유치한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는 제가 벌써 3개째 소장 중인데 프린팅이 약간 팝아트 느낌도 나고 약간 롤링스톤 느낌도 나고 포인트는 되면서 모던한 옷에 어울려서 제가 소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이거는 기본 티로 여기저기 받쳐 입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이템, 요거는 제가 위시리스트 때 이거 뭔가 핀터레스트 느낌 제대로 날 것 같다, 뭔가 디테일 있고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패딩 셔츠예요. 되게 얇은 셔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패딩이라서 보온도 괜찮고 나중에 한겨울에는 여기 위에 뭐 덧대기 괜찮겠다 하면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받아보고 더 만족을 했어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깔깔이라고 하잖아요. 안에 뭔가 이런 깔깔이 조끼 입으면 조금 아재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전체를 다 잠궈도 그런 느낌은 없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벨트를 해서 입어도 되는데 벨트 없이 입어도 약간 라인이 잡혀있어서 조금 더 유니크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저는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아우터로 가볍게 입고 조금 더 추워지면 완전 다 잠근 다음에 롱부츠에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방한템 겸 간절기 기본템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예쁘죠 이거? 또 이번에는 제가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저렴이 버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 개 다 자라 제품이에요. 하나는 코듀로이 소재인데 진카키의 짧은 미니스커트고요. 하나는 스웨이드 재질인데 앞은 치마고 뒤는 바지 형태로, 이렇게 치마 바지 형태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사실 핏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딱 떨어지는 기본 핏인데 자라가 이렇게 스웨이드나 골든 소재를 좀 예쁘게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의는 완전 슬랙스나 정말 핏 특이한 거 제외하고는 그냥 기본템으로 싸게 산 다음에 계속 돌려 입거든요. 근데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코디하기 너무 좋아서 이거 두 개 다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골든 치마가 저는 색깔이랑 여러모로 핏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블로썸 H 컴퍼니의 니트인데요. 제 여름 때부터 여기 기본 제품들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그리고 플랫폼 입점 안 하고 자사물로만 플레이하는 브랜드인데 조금 돈 내더라도 퀄리티 있는 봉제에 괜찮은 세련된 아이템 찾고 있다 하시면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드린 것 같은데 겨울에도 제가 몇 개를 또 샀습니다. 일단 이 아이템은 카키색인데요. 약간 브라운기가 감도는 카키색이고요. 그냥 이 아이템만 딱 입었을 때는 아 너무 좀 붙는데 약간 부담스러운데 할 수 있는데 여기 끈을 같이 딱 매치하면 딱 부담스러운 부분은 가려지면서 뭔가 한 끗 차이가 추가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많고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요걸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에 완전 코트를 입고 꽁꽁 싸매잖아요. 근데 다 너무 막아버리면 약간 답답한데 살짝 여기 숨쉴 구멍을 내줘서 뭔가 한 끗 차이가 보이는, 크게 뭐 한 거 없고 살짝 요것만 한번 둘렀을 뿐인데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끈 떼고 약간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끈 넣어서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입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도도 높아서 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지인데요. 바지도 블로썸 H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바지가 정말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말한 약간 그 세미 와이드 핏에 멋스러운 느낌 나는 그런 겨울 바지 입으면 너무 통이 어벙벙해 보이고 너무 아빠 옷 입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딱 핏 잡아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운동화 신고 코트 입고 진짜 멋붐 언니 느낌으로 입어도 되고 컬러도 블랙이고 착용감도 편해서 그냥 일상에서 회사 갈 때 출근할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핏 보장하는 약간 한 끗 차이 있는 기본템 두 개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가죽 자켓입니다. 요새 또 겨울이 아예 안 오고 있고 또 로제의 아파트가 뜨면서 가죽 자켓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가죽 자켓도 핏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지금 저는 약간 스타디움 점퍼같이 약간 벙벙한 핏으로 일부러 골랐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도 있고 아예 몸에 딱 붙는 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너가 약간 몸에 붙는다든지 지금처럼 약간 노출이 있다든지 조금 더 핏되고 페미닌한 옷이 많은데 여기서 가죽 자켓까지 쫙 붙어버리니까 약간 좀 촌스러울 수 있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믹스매치한 느낌을 내려고 살짝 라운드된 스타디움 점퍼 형태로 된 가죽 자켓을 입었고요. 지금 저처럼 완전 페미닌한 니트 레이어도 해도 좋고 아니면 컬러 니트에 매치해도 좋고 그리고 이런 아이템 품이 넉넉하니까 안에 맨투맨 있고 밑에는 약간 레이스 치마 이런 걸로 매치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질도 괜찮고 봉제도 탄탄하고 또 부자재도 깔끔하게 예뻐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찐찐찐 기본템인데 이거는 가성비템이에요. 이건 미치코 런던의 니트인데요.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뭔가 이렇게 단추가 뚜루루룩 있는 것도 귀엽기도 하고 목까지 다 채우면 완전히 목 티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이걸 다 풀어서 그냥 가디건처럼 그냥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안에 뭐 티 받쳐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진짜 다양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원가가 6만원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는 할인해서 거의 4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웨이, 3웨이로 다 활용 가능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그 가격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정말 기본 니트 찾고 있다 하시면 요거 핏 예쁘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트하면 촉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 촉감 괜찮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절대 까끌거리거나 막 벗고 싶다 이 정도로 따갑진 않아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안에 이너 하나 입고 입으면 충분히 괜찮은 정도. 그리고 안 민감한 분들은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나중에 얇은 시스루 목티나 컬러 목티 요런 거 받쳐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가성비로 핏 예쁜 니트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기본템이라고 하면 조금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은근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추천드리면 제가 위시리스트 할 때 이거 올블랙에 약간 이런 포인트 주면 뭔가 센스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냥 치마 말고 약간 이렇게 형태 변형 있는 치마를 입으면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런 기본 니트에 살짝 실루엣 변형 주는 게 약간 더 키치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코디 어려워서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한 옷에 다 어울리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허리띠 하나 매도 되고 그리고 여기 바지로 이렇게 속바지도 붙어 있어서 저는 요거 계속 입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요거는 저한테만 기본템인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드디어 또 앉아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 아이템은 베리쉬의 스타킹인데 요거는 제가 조건부 추천해 드릴게요. 저처럼 짧은 치마, 짧은 바지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스타킹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타킹이 비치는 맛에 신는 거잖아요. 특히 기모는 약간 특유의 텁텁한 느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겨울에는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도 기모 스타킹을 신거든요. 근데 베리쉬에서 기모인데 이렇게 살색을 덧대서 약간 멀리서 보면 비치는 스타킹을 신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모 스타킹이 나왔다고 해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종류가 두 가지라서 조금 더 진한 버전이랑 연한 버전 두 개 다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치는 스타킹을 신었을 때랑 이렇게 기모가 덧대진 페이크 스타킹을 신었을 때랑 색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어버리면 이 색감 차이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떨 때 좋냐면 아예 롱부츠 신고 여기까지 미니스커트 입고 요 정도만 보일 때 그럴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타킹 나온 김에 제가 양말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파는 컬러 양말이에요. 요렇게 겨울에 매치하기 좋은 컬러들로 여러 개 사봤어요. 근데 사실 요새 양말도 비싸서 하나에 거의 4-5천원 하기도 하고 약간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끝단 처리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요거는 딱 기본인데 색 예쁘게 딱 뽑히면서 3,600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깔별로 쟁였습니다. 그래서 올블랙 입고 심심한 룩에 포인트 하나 주고 싶을 때 이런 겨자색 이런 거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코발트 블루로 목도리랑 같이 깔맞춤해도 되고 아니면 기본템으로 신기도 좋아서 요 양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촉감도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 다음은 이번에 신발이 많아서 신발을 추천드리면 제가 이것도 위시리스트에서 진짜 사고 싶었는데 샀다고 말씀드린 오르의 레이스업 스니커즈인데요. 일단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뚫려있는 디자인이라서 시스루 양말 신고 이렇게 딱 신었을 때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고 레이스업으로 올리는 것도 유니크하고 디테일이 막 여러 개 더해진 느낌이라서 옷의 밀도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쿠션감도 있고 키 높이도 있어서 키도 커 보이고 디자인에 완전 만족하는 신발. 그 다음 제가 레이스업 구두도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몰핀의 스퀘어 구두예요. 저는 아무래도 치마랑 스타킹을 많이 신으니까 조금 걸리시하면서 키치하면서 유니크한 신발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눈에 띈 신발이에요. 이거는 스퀘어토로 유니크하고 이 레이스업 디테일도 다른 신발들이랑은 좀 다른 뭔가가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 시작하는 부분도 다르고 굽도 안정적이고 은근 이게 발도 편하고 그리고 이게 앞코가 완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은근 생긴 거에 비해 발도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샀다고 자부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런 컬러 양말 신고 신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라에서 산 신발인데요. 자라가 은근 스웨이드 맛집이에요. 아까 치마도 스웨이드가 괜찮아서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 스웨이드에 인공 레더도 있고 이런 끈 디테일이 엄청 귀여운 슈즈예요. 그리고 밑창도 그냥 판판한 게 아니라 고무 형태로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되고 저는 굽 좀 있는 신발을 좋아해서 너무 굽이 없어서 요게 살짝 단점이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는 되게 깔끔하게 매치할 수 있어서 요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스웨이드랑 가죽 조합이랑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 다음 요것도 자라 신발인데요. 요것도 약간 유니크하죠. 근데 이번 시즌에 레오파드가 유행인데 제가 얼굴에 바로 밑에다가는 대지 못하고 가방이나 신발, 가방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구를 해야 돼서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요걸 발견하게 돼서 이걸 먼저 구매하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송치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인조 가죽 트리밍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런 신발도 사실 소재가 조금 과한 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투박하거나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면 너무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좀 단아 느낌으로 신기 귀여울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올블랙에 브라운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신어보려고요. 그 다음은 짜라란! 너무 귀엽죠? 이거는 사실 선물 보내주신 건데 제가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소개해야겠다 하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오관자 소재에 약간 패치를 더해서 탄탄하게 만든 아이템이고요. 이게 담배각을 재해석해서 약간 귀여운 이런 가방으로 만들었는데 전 이런 아이템이 약간 위트있고 키치해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거의 사진 때문에 투폰 쓰기도 하고 아니면 빈티지 카메라 쓰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기다 딱 담은 다음에 쫄렁쫄렁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실물이 더 디테일이 엄청난 너무 귀여운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것만 소개드렸는데 이거 말고 오관자로 된 꽃 바구니 형태도 있고 빵봉지에서 착안한 가방도 있고 진짜 아이디어 상품 너무 넘치고 너무 귀여우니까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 그 다음 또 요것도 제 스타일 하나 가져오면 요것도 소품인데 제가 하트 보이면 다 모으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일단은 사고 나서 그 다음 용도를 생각한다. 일단 이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선구매를 했고 이건 저는 모니터 앞에 마침 SD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 넣어봤는데 어쩜 이렇게 사이즈도 맞는지 맞춤형처럼 딱 들어가서 요새는 그냥 컴퓨터 앞에 기분 좋으라고 이런 포인트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랭크 소일 제품인데 요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지루한 일상에 한번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구매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립이 많이 트니까 또 촉촉한 립 제품 추천드리면 이거는 닥터포포의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예요. 닥터포포는 원래 립밤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이거는 오버나이트로 나와서 원래 그냥 제형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제형? 그리고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컴퓨터 앞에 두고 계속 수시로 바르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발 각질 아니면 팔꿈치 이런 부분에도 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킹 신기 전에 발 각질 부분이나 팔꿈치 부분도 한번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밤으로 촉촉하게 악건성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밤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필로우토크 영상에서도 많이 질문 받았고 이번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저의 요즘 립인데요. 이게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리벤치크예요.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이렇게 두 가지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포슬포슬한 블러리 제형이라서 저는 입술 확장할 때 컬러 맞추면서 조금 더 예쁜 색으로 확장할 때 요걸 사용하고 있고요. 한쪽은 요새 유행하는 촉촉 치크 그리고 주름을 메울 수 있는 글로우 제형인데요. 저는 이거 컬러가 쿨톤분들이 드뮤어 느낌 나게 연출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 컬러 4번 소프트 핑크 추천드리고 웜톤 분들은 이것도 제가 쌩얼에도 많이 쓰거든요. 헬시 코랄 요 컬러 두 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발색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은 제가 안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안나수이랑 헬로키티 컬렉션인데요. 요거는 파우더인데 안나수이 특유의 그 장미향도 나고 딱 닫았을 때 패키지 뚜껑이 키티 저 이거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있어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런 반지 여기 안에도 다 립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립스틱인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기절했습니다. 케이스는 그냥 헬로키티 귀엽게 프린팅되어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데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패키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금형 판 거는 이건 정성이다. 진짜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발색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지를 못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소장용으로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옷이랑 화장품이랑 제가 최근 산 소품들 이렇게 다 하울을 해봤는데 최근 제가 진짜 잘 사용한 거 이건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